어젯밤 저희 가문에서 일했던 나이 든 하인을 찾아갔어요. 그분에게 그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죠. 이 신의 기술은 저희 중조부 세대에서 오래된 단조 설계도에 따라 중요한 검 한 자루를 만드는 명을 받았어요. 검을 단조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장인이었지만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죠. 만든 검은 전부 불량품이었어요.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검을 완성하지 못했죠. 단조를 담당한 장인들은 죄가 무서워 도망쳤어요. 카에데아라 가문과 야시로 봉행은 조사를 시작했고 증조부와 카미사토 가문 가주는 해변에서 도망친 장인들을 따라잡았죠. 그러나 장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배신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카에데아라 가문은 배신자를 배출한 죄로 중징계를 받고 주저앉아 버렸죠. 게다가 카미사토 가문의 가주도 배신자들에게 부상을 입은 데다 연로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가주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카미사토 가문은 지도자를 잃었죠. 그 틈을 노린 간사한 자들 때문에 야시로 봉행에서의 지위도 위험해졌어요. 그 사건의 여파는 컸어요. 아버지가 가주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까지 카미사토 가문은 원래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지금은 그럭저럭 나아졌어요. 당시 단조에 실패한 원인은 기술 부족으로 귀결됐고 카에데아라 가문과 야시로 봉행은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다섯 가선의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도 변조 때문에 실패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 카미사토 아가씨, 당시 단조에 실패한 후 설계도는 줄곧 야시로 봉행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어요. 아가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그럼 전 먼저 돌아가서 설계도를 찾아볼게요. 다들 이따 카미사토 저택에서 합류해요.